시작하겠습니다. 29번부터. 오케이. 넌 누구를 사랑하니? 뭐부터 만들어요? 누가다.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You're from me. 오케이. 여기서 누가다는 너는 사랑한다부터 만들죠. You love. 그렇죠. 너는 사랑한다. You love. 이게 누가다. Love라는 하나씩을 사용한 문장. 그래서 넌 사랑하니? Do you love? 완성하겠습니다. 그렇죠. Who do you love? 하면 되겠죠. Who do you love?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죠. 누가다? I가 love한다. 내가 사랑한다. 누구를? My love. My fami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나의 가족이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my fami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 오케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오케이. 얘는 you로 바뀌겠죠. 그래서 my fami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o do you love? 이 속에 되어 있던 두가 여기로 나와줘. Do you를 만들죠. Who do you lov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니? 뭐부터 만들겠어요? 네, 여기서 누가다는 뭐예요? 바로 대답해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움직이는 중이다부터 만들겠죠. 그래서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The clouds are 그렇죠. The clouds are moving. Move가 움직이다 했는데 어떤 시대 했으니까 누가 다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렇죠. 비동사 하다시와 비동사 두 갈림길 중에서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들의 움직이는 중이니? 그렇죠. Are the clouds moving? 익숙하게 하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 머뭇머뭇거리는 거 없애야 돼. 뭐라고요? Are the clouds moving? 그럼 문장 완성. 구름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Where 그렇죠.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자, 머뭇거림을 없애려면 익숙하게 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건 여기서 뭐를 뭐로 바꿔서 대답할 때 써요. The clouds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할 때 the clouds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신에 day가 들어있죠. 그래서 They are moving south. 그렇죠. They are moving south. They are moving south. 그래서 day는 뭐 대신 왔고 the clouds 대신 왔고 south는 남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Okay. Where are the clouds moving? They are moving south.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다음 문장. 너는 그 상자 안에 무엇을 보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네가 본다부터 만들어. You see, 넌 보니? 오케이, 상자 안에 넌 무엇을 보니? 오케이, 뭐 하나 빠졌네요? 그렇죠. What? 다음에 너는 보니? Do you see? 어디에서? In the box. 뭐라고요?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상자 안에서 많은 공들을 본다. I see many boats
그렇죠. I got see 한다. 무엇을? Many balls. I see many balls in the box. 그래서 many balls는 많은 공들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many ball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What? 그렇죠. 여기에 I는 U로 바뀌고 두가 하다시 속에 있던 두가 나가서 What do you see in the box?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들을 만나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누가 다 여기서 누 어? She meet? She meet? 그렇죠. She meet. She는 뭐 대신 왔어요? 시는요? 예. 내 누나. 네. She 이거 뭐예요, 이거? 영어로 뭐냐고. Your sister. 오케이. 그래서 너의 누나가 만난다는 그래서 뭐예요? Your sister. Your sister. Your sister meet 하겠죠. 너의 누나가 만난다. 아니 공방 가야 되면 공부를 하고 와. 갔다가 다시 와 그럼 넌. 어? 뭐 맨날 좀 앉아가고 시간 때우고 있다가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냥 다음 가버리고. 어? 그게 무슨 공부야? 시계추도 그거보다 더 많이 일하겠다. 어? 뭐 가야 되면 공부를 하고 오라고. 어? 너 시계추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게? 너 여기 와서 뭐 했냐? 몇 문장 했어? 어? 가야 되면 공부를 하고 오라고. 어? 뭐? 저게 무슨 공부하는 거야? 저게 무슨? 오케이. 그래서 너의 누나가 만난다. Your sister meets. Your sister meets. 묻는 말? Doesn't your sister meet? Does, what? Doesn't your sister meet? Meet야, meet야. Doesn't your sister meet? Okay. 문장 완성.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렇지.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Okay. 그래서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래서 my sister가 있어야 될 자리에 my sister 대신에 she가 들어있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She meets. 준효, 넌 가서 공부방 갔다가 끝나면 다시 와. 알겠어? 어? 알겠냐고. 공부방 몇 시 끝나? 뭐라고? 7시 넘어서 와. 알았어?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말이야. 그렇지. 뭐라고요? She meets them at the park. She meets them at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t the park가 그 공원에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At the park. At the park.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리고 she는 뭐 대신 왔어? 그냥, My sister 대신 왔었죠? 네. 그래서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렇죠.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She meets them at the park.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거의 10분이요.